상추들 사나이 이성훈 TV의 개그맨 이성훈입니다. 자, 오늘 시간 어떤 걸 보여드릴 거냐, 아주 따끈따끈한 장난감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. 필요하고요.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천둥의 신 토르 되겠습니다. 짜잔! 라그나로크에 나왔던 글래디에이터 버전 토르가 있고요. 또 이것만 가져오면 심심하잖아요. 그래서 하나 더 준비해봤습니다. 바로 어벤져스 1에 나왔던 토르 되겠습니다. 영화 캐릭터 인기와 또 맞물려서 이 피규어들도 굉장히 인기가 좋고 또 다양하게 출시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. 어벤져스 1 버전의 네, 토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게 예전에 조금 더 전 버전이라서 뭐 이상하게 흑백이고요. 박스가 여기도 토르 써있고 박스는 뭐 특별한 거 없고요. 지금 나왔던 막 헤드 조형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거에 비하면 뭐 조금 조형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 안 떨어지는 것 같은데. 오 조형이 나온다 망토 나온다. 와 멋있습니다. 여러분 크리스 햄스워스 행님. 아 이때 그렇죠, 머리를 이렇게도 아주 뭐 한 7대 3 정도로 기가 막히게 타가지고 요때만 해도 저희가 토르 그 원 영화가 그렇게 크게 흥행을 못했기 때문에 살짝 어벤져스 1 보신 분들은 생소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겠어요. 하지만 굉장히 뭐 관절이 엉망진창이네요. 지금 약간 우리가 말하는 이제 낙지 관절인데 네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. 소중히 뭐 자유로울 것 같긴 한데 네 아 올라가거나 팔을 올리진 못해요. 아예 무릎도 뭐 요 정도 구부러지긴 하고 허리는 통인 것 같고 허리도 네 뭐 요 정도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일단은 뭐 무릎 관절이 이렇게 안 좋으면 네, 아 햄스워스 형님 또 관절염이 이제 우리 이제 조금 나이 많으셔 관절염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저 지팡이나 뭐 그런 거에 의지하듯이 얘는 좀 거치대에 의지를 좀 해줘야 됩니다. 아 조금 안타깝고 그래요. 이때만 해도 이 뒤에 망토가 약간 그쵸 과하게 이렇게 진짜 컸어요. 이건 이제 갑주 버전이죠. 하지만 실제로 이제 뭐 말랑말랑합니다. 네, 이건 그냥 옷처럼 되어 있는 것 같고요. 디테일하게 네, 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렇습니다. 어디 있게 토르 어디 있게 어벤져. 자 이렇게 그렇죠. 이게 은근히 뭐 색깔이라든지 이런 디자인들이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변해요. 근데 하면서 저도 항상 궁금한 게 이 디자인 이거를 누가 만들어 주는지. 이 옷을 휘인달이 해주지도 않을 거고 뭐 어머니가 해주지도 않을 거고 신하들이 뭐 해줄라나요, 그렇죠? 아무튼 아스가르드의 신 토르 되겠습니다. 루즈를 보여드릴게요. 루즈 뭐 손, 네 손파츠 이렇게 펼친 손파츠 두 개, 구부리고 있는 손파츠 두 개, 그리고 뭔가 이렇게 뭐 망치를 잡겠죠, 그렇죠? 뭐 이런 파츠,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움켜쥘 수 있는, 이것도 망치 잡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죠. 요 손 하나 이렇게 해서 총 9개가 들어 있습니다. 그리고 루즈가 당연히 천둥의 신 우리 토르인데 멀리르가 들어 있어야 되겠죠. 아주 멋지고. 이거 지금 여기 끈앞을 뒤에 지금 손잡이 뒤에 끈이 끊어져 있네요. 네 저도 지금 확인을 했고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거 끈앞이 굉장히 중요해요. 이거 열리는보다 사실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. 이게 있어야지 붕붕붕붕 돌려가지고 막 날아다니고 붕붕붕붕 막 돌려치면서 막 사방에 적들 막 이렇게 물리치고 그러는데 이거 없으면 어떻게 돌리나. 어떡하지. 아무튼 요거 아 그렇죠 이건 안타깝고 요거도 지금 한쪽도 이거 마저도 지금 막 간당간당합니다. 예. 아 제가 방금 든 생각인데 제가 이거 중고로 산 거 아니에요. 제가 새 거로 샀거든요. 근데 좀 오래돼서 부식이 됐나 봐요. 아무튼 뭐지 막 기억력도 가물가물하면서 하지만 이 어벤져스 1의 토르를 선택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. 이 테서렉트가 여기 들어있고 요거 이게 바로 이제 스페이스 스톤이죠. 요거만 가지고 막 초반에
그 닉 퓨리가 그쵸 막 저기 로키한테 막 뺏기고 막 이거 가지러 여기저기 막 하다가 결국은 이제 찾아서 요거 로키랑 마지막에 요렇게 붙잡고 이렇게 탁 돌려서 올라가잖아요. 그래서 이게 아스가르드로 가는 건데 마지막에 제가 로키랑 요렇게 잡는 요거까지 한번 모습도 보여드려볼게요. 이렇게 해서 어벤져스 1 버전으로 보여드려 갔는데요. 잠시만 소그하면 그래도 멸리드였는데 이 망치 한번 넣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게 무거워요. 이 망치가 생각보다 무거워서 손목 관절이나 이렇게 조금 처질 수도 있는데 야 왜 이렇게 너 못 쓰냐 짜증난 거 아니에요 얘한테? 미안하다. 다양한 포즈를 시도해보진 않겠습니다. 뭐 무릎 관절이 새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낙지 관절이어서 좀 보기 조금 아쉽고 제가 양봉을 못 뽑은 거겠죠. 예, 다른 분들은 뭐 무릎이 또 빡빡한 거를 뭐 얻으셨을 수도 있겠죠. 네, 이렇게 해서 토르 어벤져스 1 버전 보여드려봤고요. 자 이번에는 토르의 가장 최신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라그나로크의 글래디에이터 버전 가져와봤습니다. 보시죠. 뭐 색깔이 엄청 그 우리가 어벤져스 1 박스 아트랑 비교하면 진짜 어마무시하게 박스가 화려해졌죠, 그렇죠? 네, 여기도 토르 라그나로크. 그래서 다들 뭐 이런 식으로 아 우리 검투사 버전에 눈을 부릅 위로 이렇게 뜨고 있는 우리 햄식이 형님. 일반 버전이 있고 디럭스 버전이 있는데 네, 저는 디럭스 버전을 선택을 했습니다. 색감이 너무 예뻤죠, 그 토르. 오호. 오! 와. 글래디에이터 토르입니다.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.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. 그런데 뭐 지금 스크라치까지 아주 뭐 기가 막히게. 그쵸, 여기 찢어지잖아요. 이 망토. 그래도 망토 이 찢어진 부분까지 잘 표현을 했죠. 그렇게 해서 그 사카하루 행성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있는 종족들이 한번 싸우다가 결국은 찢어지고 발키리한테 잡혀가잖아요. 그게였구나. 원래 여기 보면 영화에서 보면 여기 목 이쪽에 그거 탁 붙여가지고 그 발키리가 자꾸 조정하는 거 있잖아요. 그런 디테일까지는 표현 못했구나 아주. 이것들이 아주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. 로드원에 나온 그 수트인데 그 갑옷에 이제 막 요런 이제 가서 검투사 버전으로 해서 막 이런 거 덧대고요, 그쵸? 그리고 요렇게 막 요렇게 예, 페인팅을 막 이제 했죠. 뭐 요런 데도 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주 잘 표현을 해놨고 관절 가동 범위랑 보여드릴게요. 요렇게 드디어 이제 팔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. 여기 이 팔은 이 지금 이쪽 갑옷 얘네들 때문에 조금 덜 움직이는 것 같고요. 자 그리고 다리. 오 이제 뭐 가동 범위도 많이 좋아지고요. 창문을 열어봐 내 사랑. 허리는 뭐 움직이지 않습니다. 허리 움직이지 않고 액션 피규어 정도의 구실은 하는 것 같아요. 자 이제 루즈 보여드릴게요. 루즈 단추 똑딱이 단추 여기 요거 네, 여군인 것 같고 토르와 대결했을 때 썼던 칼입니다. 요거는 뭐 당연히 칼집이겠죠. 요렇게 들어가냐? 안 들어갑니다. 네, 길잖아요, 그렇죠? 왜 그렇게 되느냐? 이렇게 또 짧아진 짧은 칼이 있습니다. 칼 부러진 거 아니에요. 이거 부러진 거 아니고 이렇게 짧게 있다가 갖고 와서 촥 펼치면 이렇게 길어지잖아요. 당연히 저는 자석이 아닐 거라는 예상을 해보면서 등짝에 한번 붙여보겠습니다. 아 그렇죠, 그렇죠. 그렇죠. 잘 붙습니다. 이렇게 등짝에 그리고 그렇죠. 방패. 아 그렇습니다. 이거 방패랑 이거 메이스 기억나시죠? 이거 딱 요 칼 뒤에 차고 요거 가지고 나와서 헐크 만나서 막 좋아하지만은 결국은 네 뭐 그랬던 그 전투씬 그걸 그대로 표현을 해주려고 굉장히 디테일하지만 다이캐스트가 아니라는 게 조금 아쉽네요. 다이캐스트가 좀 아닌데 그리고 아 그렇습니다. 이거 너무 디테일한 네 그렇습니다. 요렇게 네 손 네 그렇죠. 색깔이 이렇게 해서 그런가 또 아주 더 멋스럽습니다. 요즘 뭐 기가 막히죠. 요즘 샤토이가 뭐 조용히 이런 것들이 뭐 예, 탈추종을 좋아합니다. 일단은 토르 한번 요거 루즈 한번 바꿔서 루즈 확실히 디럭스 버전을 또 사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
자, 어때요? 이렇게 괜찮나요? 호지는 나한테 바라지 마요. 이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칼 든 모습도 보여드렸고, 이 칼 말고 이거 한번 끼워볼게요. 이게 그냥 이렇게 헬멧이 들어가진 않아요. 이게 어떻게 되느냐, 뭐 여기가 뚜껑, 뚜껑이 열린다니까 얘. 아 뒤에 뭘 빼야되나봐요. 이렇게 열어서, 아 우리 도료 안습입니다. 안습입니다. 이렇게 생겼지만 빨리 꽂아줍니다. 멋있지 않습니까? 이맛에 피겨 하는거지 뭐. 그리고 나서 방패, 방패도 됐죠? 방패 상태에서 여기랑 여기 연결을 딱 시켜주시면, 그렇죠. 나 이거 잘하는 것 같아. 이야, 메이스와 방패들은 썰을 내겠습니다. 자, 뭐 칼, 다른 칼도 한번 해봐야죠. 네, 이것도 빼고. 침착해. 아, 괜찮아. 자, 그리고 이 칼도 거꾸로 맞춰주고요. 어디 포즈 잘 취하게 하는 뭐 어디 그런 배우나 학원 없나요? 아, 학원 다녀야 되겠어.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것도 포즈를 취할 수가 있겠고. 총도 한번 해볼게요. 오 나쁘지 않은데?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, 물론 총을 그때는 조금 더 높이 들긴 했는데. 네. 이거 보여드렸었죠? 그때 혹시나 못 보신 분들, 궁금하신 분들, 제가 마지막 그 최종 화면에다가 요거랑 로키, 어벤져스 1 로키 타는 거 같이 띄워드릴 테니까 거기 들어가서 또 보세요. 자, 이렇게 해서 뭐 조형 같은 거, 헤드를 조금 비교해 보자면, 이 외에도 뭐 토르들 여기 다크월드에 또 갑주 버전도 있고, 지금처럼 저처럼 라이트 마머 버전도 있고요. 앞에 요 전에 토르 1 헤드 퀄리티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? 오, 이게 핫토이인가 싶을 정도로. 네, 뭐 안 좋지만 그 초기 버전이니까. 뭐 아이언맨들도 초반에 나왔던 핫토이는 다 로다주 얼굴이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. 뭐 어쩔 수 없어요. 자, 그리고 여기에 이제 라그나로크에 나왔던, 토르 3에 나왔던 여기 또 로드온 버전, 토이페 한정 로드온 버전까지 뭐 토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 중에 저는 뭐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.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?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